문재인 대통령과 재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30분간 아던 총리 요청으로 정상 간 통화를 했습니다. 이날 통화에서는 국가 간 주요 의제가 주로 논의된 가운데 최근 성범죄 혐의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한국 외교관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.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외교관 A씨의 얼굴과 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하며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세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